기존에 있던 LPD들은 대부분 녹색인 것에 반해서 이건 지금 금색입니다. LPDDR 네, 메모리까지 모두 모여 있습니다. 385도 풍속 40으로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스마트폰에 입고가 돼서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작업할 스마트폰은요. 네, 바로 이겁니다. 갤럭시 S24 플러스 모델이고요. 이 제품이 왜 특별하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엑시노스 계열의 AP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의 AP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에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메인보드의 부식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의뢰해 주신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보드 스왑을 해야 되는데 메인보드를 새로 구입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한번 복구를 시도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메인보드 확보를 위해서 이런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간혹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미 고장난 메인보드에서 AP랑 LPDDR 메모리는 분리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이겁니다. 이게 AP예요. 기존에 있던 AP들은 대부분 녹색인 것에 반해서 이건 지금 금색입니다. 자, 뒷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뒷면에 보시면 이런 칩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칩은 보드 수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일부러 뜯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위해서 제가 구매한 게 이겁니다. 이 AP만 볼 수 있는 전용 스텐실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엑시노스 E2400이라고 써있죠. 일단은 분리된 칩셋은 다 여기 모여있거든요. 자, 이렇게 LPDDR 네, 메모리까지 모두 모여있습니다. 우선은 얘네들 리볼링을 먼저 하고 정상적인 스마트폰에서 한번 기존에 붙어있던 부품들을 분리한 다음에 이걸 실장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콜라보 있으면 딱 맞춰서 올려놓고 자 솔더 페이스트 쭉 발라주고요. 물론 이렇게 발라줄 때 중요한 거는 네, 스텐실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최대한 솔더 페이스트는 다시 회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를 꾹 누른 상태에서 385도 풍속 40으로 이 AP는 제가 처음 해보는 건데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요. 한 방에 초반에 순조로우면 끝까지 좀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플럭스 조금씩 발라주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겠습니다. 뭐 이후에 어찌됐건 이 금색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결과도 매우 고급져 보이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LPDDR 슝 살짝 움직였나봐요. 네, 잘 안 붙는 애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절대로 걱정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자 플럭스를 쭉 발라줍니다. 한 번 더 열을 가면 네 아까 안 맞았던 애들이 맞기 시작하죠. 우선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는데 아직도 못 잡은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근데 보면 얘네들도 그렇고 얘들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한 번씩만 자리를 바꿔주세요. 가만히 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열을 가해주면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리볼링 자, 한 번 더 플러스 살짝 더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리를 잡습니다. 슝
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모리입니다. 제 BJ153.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플럭스 조금 더 발라서 자리만 좀 잡을게요. 이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자료가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스마트폰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얘입니다. 한번 전원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켜지죠. 문제는 이게 복구가 되던 안 되던 얘는 다시 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는 데이터 복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솔더 페이스트의 온도가 낮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건 주로 180도 정도에서 녹는 솔더 페이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CPU는 좀 더 높은, 녹는 점이 높은 솔더 페이스트를 써야 되는데, 낮은 점에 솔더 페이스트를 쓰는 게 훨씬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메인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한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열 전도체를 제거를 합니다. 깨끗하게 제거가 됐죠. 자, 우선 이제 어디로 들어갈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메인보드를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메모리를 먼저 분리를 하고 이제 이쪽에서 들어갈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거치대에 거치를 하고, 이번에는 온도 조금 높일게요. 420도에 풍속 45입니다. 이 메모리나 이런 다른 칩들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인보드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메모리 날렸죠. 네, 점점 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LPDDR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거를 합니다. 네, 이미 옆에서 열을 좀 받았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네요. 자, 보이시나요? 이 금장. 아, 멋있죠? 네, 아주 멋있습니다. 삼성 로고가 딱 붙어 있습니다. 좀 더 얇은 헤라를 써야 될 것 같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쪽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건 활짝 들어주면서 뿅! 됐죠? 네, 깨끗하게 잘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만족이에요. 자, 이제 기존에 있던 잔류 랍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S24부터는 조금 언더피를 많이 안 바른 것 같죠? AP 밑에. 네, 매우 깨끗합니다, 지금. 조금만 닦아주면 될 것 같은데. 메모리즙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여기에 있네. 인덕터가 휘어졌네요. 뭐 저거는 어렵지 않아요. 네? 좀 이따 자료만 좀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예, 아래에 있는 랍을 바꿔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됩니다. 예, 주로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접점이 떨어지는 애들은 대부분이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네, 그런 접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접점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은 특별히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접점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전선 같은 게 딸려 나왔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자, 잘 닦아주겠습니다. 자, 메모리 쪽은 끝났고. 아, 이게 더 쉽네요. S23 시리즈까지만 하더라도 언더필이 너무 많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얘는 쉬워요. 이제 슬슬 신형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법한 애들도 복구가 입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됐습니다. 일단 세척 작업은 끝났는데 여기 이제 쉬워진 애들 조금만 자리 좀 잡을게요. 뭐 이런 것들은 안 잡아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도 깨름직하니까 패롭겠습니다. 이건 됐고, 아까 인덕터가 하나 휘어졌죠? 플럭스 좀 발라주고. 네, 됐습니다. 예,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스펀지를 좀 닦아주겠습니다. 이 매직 블럭 정말 요즘에 얘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는 솜을 썼는데 이 탈지면 솜이 너무 남는 게 많아서 적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매직블록, 이 스폰지가 나온 다음부터는 정말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세척 후 잘 됐고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남아있거나 언더필이라도 남아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세척은 좀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더 해줄게요. 예, 제가 사용하는 세척액이랑 이런 것들은 또 하단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뭐 취미로 해보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이쪽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언더필이 아예 없던 건 아니네요. 근데 매우 얇아요. 그런데도 보시면 보이세요? 조금씩 뭐가 떨어지고 있죠. 이런데도 언더필이 조금씩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근데 얇아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무시합시다. 무시. 그러면 이제 AP부터 실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온도는 385도, 풍속은 40. 자, 먼저 플럭스를 살짝 발라줍니다. 이제 중요한 건 너무 많지 않게요. 살짝 말았나 싶기도 한데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바닥에 접점 모양 맞춰가지고 톡 하고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 들뜨지 않도록 꾹꾹 눌러서 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좌측 위에 보시면 작게 있죠. 여기 맞춰서 올려주고 자, 먼저 AP 실장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 실장 작업할 때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플럭스가 삐져나오면 잘 녹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끝을 살살 톡톡 쳐서 자리를 잡았는지 봐주면 됩니다. 이제 탄력이 생겼죠. 그럼 잘 붙은 겁니다. 자, 이게 잘 실정이 됐다 싶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열을 잘 식혀야 돼요. 예, 왜 잘 식혀야 되냐면 이제 아래 메모리 부분 제가 실장을 할 건데요. 위에 열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위에 CPU는 더 높은 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위에 온도가 높으면 네, 위에 있는 납이 먼저 녹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에 납이 녹겠죠. 이 과정에 쇼트가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AP가 열로 인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을 잘 식혀주면서 천천히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메모리 실장 해볼게요. 자, 메모리 실장 전에 먼저 플럭스 살짝 발라주고 자, 메모리 실장 해주겠습니다. 자, 이 모양인데요. 좌측 위에 있는 저 가이드라인이 살짝 변하면서 메모리 옆으로 플럭스가 쭉 삐져나옵니다. 자, 움직였죠. 자, 이 상태면 이렇게 살짝 건드려 보면 네, 탄력이 생겼죠. 끝! 됐습니다. 자, 이게 끝났으면 다시 열을 잘 식혀주고요. 손으로 만졌을 때 아무 느낌 없을 때까지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LPDDR 실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플럭스를 좀 발라주고요. 요 네 개 중에 모양이 다른 데가 여긴 짝대기 기역이네요. 그쵸? 그럼 기역 쪽이 1번인가 봅니다. 네, 이렇게 이쪽을 맞춰주고 요런 식으로 되겠네요. 짜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이드라인이니까 요 라인에 맞춰서 얘를 가운데 배치시키고 이러고 나서 실장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처음 해보는 애들은 떨립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플럭스가 쭉 튀어나올 때까지 해주면 되고 또 아래 AP가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조금씩 나오죠. 물 끓듯이 튀어나왔습니다. 톡톡 건드려보면 네, 움직이죠.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 이상은 열을 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암호 칩듯이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안 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만약에 저게 암호 칩셋이 맞으면 이제 암호 해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럼 구형 메인보드에서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얘가 동작을 한다 안 한다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복구는 무조건 성공은 없어요. 네,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놓고 충전 라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혹시 충전 마크가 뜨면 좀 긍정적인 신호라 볼 수가 있고요. 충전 마크 아예 안 뜨면 아, 제일 살 떨리는 순간입니다. 아, 네, 충전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전원 온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 로고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부팅이 될지 안 될지 혹은 암호 칩셋이 있어서 잠금이 풀릴지 안 풀릴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좀 긍정적인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부팅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바탕화면 진입까지 뜨는지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게 메인보드였습니다. 자, 안드로이드가 떴죠? 되라 되라! 올라왔습니다.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스마트폰까지 하나 중고로 구매를 해주신 고객님이신데 복구 성공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이제 풀리고 진입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스마트폰 중고로 아무리 저렴하게 사도 수십만 원이에요. 수십만 원인데다가 또 이제 데이터 복구 의뢰를 하셨으니까 복구비용도 상당히 나오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고객의 동의는 얻었지만 이걸 실패하게 되면 내 고객님의 그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수십만 원이 그냥 확 하고 날아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자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엑시노스 2 시리즈는 처음 해봐요. S24 시리즈는 처음 해봄에도 불구하고 네, 다행히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백업 좀 하세요. 이 영상 보신 분들, 네, 중요한 자료 있으시면 제발 백업하세요. 제발 이거 데이터를 잃어버리시고 저희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 그러지 마시고 주변에 혹시라도 스마트폰 이렇게 오랫동안 사진 찍고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발 백업하시라고 꼭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스마트폰 네, 보드 수업까지 했는데 S24 플러스 네, 다행히 복구가 돼서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사용한 공구라든지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은 따로 댓글이나 본문에 게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